여름 그리고 휴가철에 쓰기 좋은 할매질 상승템. 8월이잖아? 구독자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던 건데 돈만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환입니다. 매달 이제 시즌에 맞춰서 꿀템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월간 관리템. 너무 더워, 이거 찍는데도 너무 더운데 여름 그리고 휴가철에 쓰기 좋은 가성비도 좋고 재밌는 아이템들 할매질 상승템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와봤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피디님이 잘 쓰시는 것들 여기도 지금 하나 있어요. 가져와봤으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자취 꿀템 이런 거 준비해봤거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조만간 자취를 시작을 해야 돼요. 요즘에 이런 거에 관심도 되게 많고, 자취하는 친구도 이렇게 조금 특이한 아이템 하나 갖고 있으면은 뭐 재미도 있지만 친구들이나 마음에 드는 이제 여자분이나 해서 놀러 왔을 때 오 신기하다 까르르 깔깔 모먼트 이런 게 생기면서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얼음 트레이입니다. 사실 자취하면은 얼음을 막 편의점에서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려놓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조그맣지, 이렇게 펼치면 요 안에 짜잘한 얼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을 여기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를 이제 싹 꽂으면은 물 양이 알아서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짜잘하게 얼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작은 얼음들을 몇십 개를 한 번에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어는 것도 되게 빨리 얼고, 무엇보다 되게 좋은 거는 집 냉장고니까 이렇게 크지. 자취하는 냉장고 조그맣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자리를 차지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패드 크기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자리 많이 안 차지하고 편하더라고. 메인으로 큰 얼음 트레이 하나 쓰고 서브로 조그맣게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 그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스틱, 파리 잡는 거예요. 열어보면은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이게 끈끈이거든? 날파리 진짜 많이 꼬이는데 요거를 주방 과일 옆이나 음식물 쓰레기 놓는 이런 데 있잖아, 이렇게 딱 놓으면은 날파리들이 꽤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 저거를 이제 우리 피디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쿠팡에서 후기도 되게 괜찮고, 근데 다만 저걸 만지면 엄청 끈적거리니까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파리에게 양보하면 된다. 저 꿀팁 하나 있는데 밑에다가 단거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올리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파리들이 저기로 붙는다고 합니다. 자취하는 친구들은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 이런 일상 꿀템들은 사실 뭐 가격적인 것도 많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재밌게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행 꿀템인데요. 우리 여름에 휴가 많이 가잖아요. 저도 사실 늘 좀 혼자 여행 다니는 편이라서 조만간 또 한번 어딘가 갈 것 같아요. 혼자 사실 여행 가면은 캐리어나 짐도 조금 작은 거 갖고 가게 되고, 같이 가는 친구들이나 뭐 연인끼리도 이런 거 꿀템들 공유하면 되게 센스 있어 보이고 즐거운 포인트가 되거든요. 제일 먼저는 타월밸리라는 제품인데 요만한 동전, 동전까지는 아니고 립밤 정도의 사이즈인데 진짜 좋은 게 요게 엄청 큰 수건이 돼요. 식당 가면 주는 코인 물티슈 같은 거 있잖아, 그거의 대형 버전인데 귀곰님이라고 유튜버분이 소개하신 거를 보고 저희도 구매를 하게 됐는데 진짜 생각보다 물티슈로 쓰기에도 좋고 일반 수건으로 쓰기에도 괜찮아서 이게 사실 귀곰님이 추천하고 조금 뭐 품절도 되고 했었다 그래요. 지금은 구매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제 여행 갈 일 있으시거나 야외 운동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잘 쓰시는 제품이라고 해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소분 용기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에 진짜 다양하게 나오더라고. 헤드 담아가는 용기랑 로션 같은 거 넣는 100ml짜리 용기인데 저도 조만간 이제 일본을 한번 갈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일본 간다는 얘기 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해. 뭐 일본 여행 많이 가니까 혼자 가기는 일본 괜찮아서 일본 잠깐 갔다 올 것 같은데 기내용 캐리어 들고 가려고 지금 쿠팡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100ml로 이제 용량을 끊어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럴 때 되게 쓰기 좋고, 헤드통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런 거 조금씩 들고 다니면 되게 편해요. 이런 소분 용기는 여행 가실 분들은 하나 좀 있으면 좋고, 사실 뭐 쿠팡에서 여러 개 사기 좀 부담되면은 다이소에도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건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던 건데 샤워기 필터. 여행지 가면은 물 더러운 것 때문에 뭐 피부 뒤집히는 분들도 있고 누런 물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퓨어썸 브랜드에서 요번에 이렇게 여행용 샤워기 필터가 나왔어요. 사이즈가 일단 되게 작아야 되잖아, 짐에 넣는 거면.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고 써보니까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집에서 쓰는 대따시만한 샤워 필터 들고 가긴 좀 애매하고, 뭐 물 좀 신경 쓰이고 민감하신 분들은 요거 여행용 샤워 필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분해하면 이렇게 분해도 되거든. 잘 말려놓고 또 있다가 또 뭐 어디 갈 때 쓰고. 제가 중국 교환학생을 한번 갔다 와봐서 알지만 중국이라든지 베이징이나 몇몇 도시들은 진짜 숙소 가면은 좀 복불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하나 챙겨가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한국만큼 위생이 괜찮은 데가 없어. 최근 어떤 여행 유튜버분이 그냥 큰 거 가져가시더라고. 근데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 그 다음에 여러분 좀 가성비 있는 꿀템들 가져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요겁니다. 버튼식 알약통. 요즘 현대인의 필수품 약 아니겠습니까? 약이라기보다는 영양제. 영양제 사실 이게 매일 챙겨 먹기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솔직히 매일 챙겨 먹지 못해가지고 돈만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7개를 그냥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닫아요. 이렇게 누르면 하나씩 돌아가거든? 그럼 요 앞에서 이렇게 마중 나와서 얘를 빼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알약통이나 뭐 이런 거 찾아봤지만 얘가 그냥 제일 편하더라고. 사실 이제 요거 말고 저 여드름 영양제 그 만들어놓은 영상에 한 팩으로 된 거 리포데이 뭐 올인원 이런 것도 먹고 있고, 영양제도 저도 뭐 제품 많이 써봐야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바꾸기도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넣는 것들은 확실히 요 알약통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내가 챙겨 먹는 비율 자체가 너무 달라지더라고. 여기 돌려가면서 잘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쿠팡에서 저희는 샀는데 다이소에서도 비슷한 걸 팔더라고요. 편하신 데에서 구매하시고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요거 자석 후크. 요거 사실 뭐 다이소 추천템 이런 거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벽에 우리가 뭐 이런 거 달아가지고 뭐 걸거나 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끝에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벽에는 당연히 안 붙겠지만 제 방 책상 여기 다리가 쇠예요. 뭐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가방을 건다거나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가벼운 것들은 다 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자석 후크 나오는 것들 중에 좀 약해가지고 금방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조금 튼튼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쓰고 여러모로 잘 쓰고 있습니다. 짜잘한 아이템이니까 집에 하나 놔두면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또 이거 말고 본인만의 뭔가 삶의 집 꿀템이나 뭐 자취 꿀템 이런 것도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또 이렇게 재밌는 생활 꿀템도 찾으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덥지만 행복한 여름 되시고 안녕히 가세요. 다 끝나가요. 이제 또 8월이잖아.